아직도 잠이 안 와요? 우유를 좀 데워올게요. 아니, 괜찮아요. 뭐 이 정도 괴로운 거야. 감수를 해야죠.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영이하고 지영이 엄마가 받아온 고통을 생각하면 뭐 하루 이틀 잠 못 이룬 괴로움이야. 기꺼이 감수해야죠. 그래. 지영이 별말 없었어요? 별말 없었다니까요. 몇 번씩이나 확인하세요. 당신이 나 때문에 원망 듣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. 원망은요? 오히려 내 걱정을 하던거려. 바보 아니냐고요. 근데 지 엄마는 만나고 싶지 않다네요.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만나서 뭐 하겠냐고요. 내가 진즉에 지영이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설득해서 지영이가 엄마를 만날 수 있게 해줬을 거예요. 그게 너무 아쉬워요. 그 생각하면 당신도 원망스럽고요. 그래요. 나도 그 생각을 하면 발등을 찍고 싶어.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. 어쨌거나 난 당신 만나서 지금까지 허무하게 잘 살았어요. 더러 지영이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었으면 잘 살았어요. 진심으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. 우리 지영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. 반드시 와야죠. 믿고 기다리면 그런 날이 올 거예요. 네. 좋은 아침입니다. 한 선생님께 메일 보냈습니다. 그날 분위기로 봐선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. 회신 받는 대로 윤 과장이 알아서 진행하도록 해요. 서포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남 부장이나 나한테 얘기하고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건 돌려드리겠습니다. 이건 그저 선물일 뿐인데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? 부담스러워서 그래요.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런 선물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. 선물은 하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? 난 윤 과장한테 하고 싶었는데. 본부장님이 주신다고 제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 아니죠. 내키지 않는 선물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갈수록 점점 방어적으로 가는군요. 재밌어요.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? 내가 윤하영 씨 본사로 불러들인 이후 얘기했었죠. 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사람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관심도 있었다고 말이죠. 그게 많이 의식되는 모양이죠. 개인적인 관심은 사양한다고 말씀드렸어요. 사양한다고 한 게 아니라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랬었죠. 그게 그 뜻이에요. 남의 여자 가로챌 생각은 없지만 내가 정말 원한다면 얘긴 다르죠. 혹시 세상 여자들이 다 본부장님 마음대로 된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? 여자 아니라 그 누구도 내 맘대로 되진 않죠. 다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노력을 하죠. 그리고 윤하영 씨는 아직 날 모르잖아요. 나 의외로 성실하고 진지합니다. 상사로서 충분합니다.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디 두고 볼까요? 윤 과장에 대한 내 개인적인 관심이 발전해서 정말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될지 한번 두고 볼까요?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군요. 자, 일합시다.
왜 점점 꼬이는 기분이 들지? 윤 과장에 대한 내 개인적인 관심이 발전해서 정말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될지 한번 두고 볼까요? 혼자 실컷 두고 보라지. 자기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아나? 나한텐 책임뿐이라고. 아저씨, 나예요. 출근하자마자 본부장님한테 돌려줬어요. 나 잘했죠? 그래, 잘했어. 아저씨, 내가 그 사람 감정까지 책임지는 건 무리예요.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?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저씨예요. 앞으로 본부장님 일로 아저씨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. 나도 마찬가지야. 나 믿죠? 대답해봐요. 날 믿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. 그래, 믿어. 앞으로 본부장님이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일 없을 거예요. 아저씨,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이따 집에서 봐요. 협찬 계약서예요.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. 네, 알았어요. 예, 미진 씨. 홍지 씨, 아버님 수술이 잘 됐어요. 이제 막 회복실에 들어가셨어요. 그래요? 정말 다행입니다. 그동안 미안했어요. 솔직히 아버님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성재 씨하고 어머니한테 신경을 잘 못 썼어요.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? 이제 마음이 놓여요. 이따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요? 그럴게요. 이따 봐요. 축하해. 이제 한시름 낫겠네. 어, 고마워. 점심 먹었어? 지금 먹을 참이야. 잠깐 나갈 수 있으면 우리 파보메 국수 먹을까? 갑자기 그게 먹고 싶어. 설마 입덧은 아니겠지? 너 준서 가졌을 때 한겨울인데도 이거 먹고 싶어 했잖아. 하긴 뭐 입덧이라고 해도 뭐 이상할 거 있겠니? 건강한 성인 남녀고 결혼할 사이인데. 설마 두 사람 아직도 손만 잡은 사이는 아니겠지? 그런 거 아니야. 요 며칠 입맛이 좀 없었어. 아버님 일로 신경을 좀 썼더니 그럴 거야. 그래. 집에서도 보니까 통 먹지를 못하더라. 혹시 모르니까 온 김에 진찰 받아보지 그래. 아니라니까 그래. 아님 말고. 결혼하면 아이 갖고 싶었잖아. 좀 빨리 가진 것뿐이야.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일이야. 좋은 일이야.
게임 그만하고 엄마 좀 안아줄래? 고마워. 엄마 무서워? 아니. 근데 왜 안아달래? 좋아서. 우리 준서가 너무 이뻐서. 나도 우리 엄마가 제일 이뻐. 오랜만이구만. 죄송해요. 저 혹시 어머님이 생각해둔 날짜 있으세요? 준서 할아버지 경고가 좋으신 모양이지? 네, 덕분에요. 저 친정 어머님하고 은원해서 잡기 전에 어머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전화드렸어요. 나야 별로 가리는 거 없으니까 자네 편할 대로 하게. 뭐 이렇게 된 거 추석 쇠고 찬바람 나기 전에만 하면 좋겠네. 어머니한테 그렇게 전할게요. 혹시 준서 할아버지 일로 어머님 언짢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. 내가 언짢을 게 뭐 있겠나. 자네 효심이 유난해서 그런 거지. 어머님한테도 잘할게요. 내일 제가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말이나 못하면. 이그 이제 미워도 내 며느리, 고아도 내 며느리, 별 수 없지 뭐. 아니, 사방님 이렇게 혼자 두고는 발걸음이 안 떨어지지. 네, 말씀해 주신 메뉴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죠? 네, 수요일 10시까지 방송국으로 바로 갈게요. 변경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. 네, 원장님. 그날 뵐게요. 여기 공원 벤치예요. 내 문자 씹을 생각 말아요. 난 아줌마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. 간단하게 얘기해. 은서 올 시간이야. 완전히 말이 짧아졌네.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. 더 이상 나한테 주방장님이 아니니까. 앉으세요, 윤 선생님. 여기 벚꽃 피었을 때 진짜 이뻤는데. 단풍 들면 어떨까요? 지금 그 얘기하려고 사람을 몰아가라 하는 거야?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 잊어버려요. 내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 엄마가 더 잘하실 거예요. 언젠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지도 모르죠.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요. 그래도 좋은 기억은 남을 거야. 살면서 좋은 기억만 남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? 넌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좋은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 수도 있어. 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. 실망하고 상처받은 기억이 더 많아. 근데
장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만은 지금까지 좋은 기억이 대부분이야. 내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고 기회를 만들어줬고 내 이름이 실린 잡지며 갈 깨진 접시 새로 만들어준 일이며 꽃병하고 개나리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도 정말 좋았다고 생각할 거야. 나하고 같이 파리로 가요. 은서 데리고 가요. 내가 더 많은 좋은 기억 만들어줄게요. 파리에 가자고? 파리에서 인턴십 활동 모시던 셰프가 슬로우푸드 레스토랑을 개업한대요. 한식을 퓨전화해서 메뉴에 넣고 싶다고 날 초대했어요. 처음은 거절했는데 다시 연락해서 가겠다고 했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나한테 도망치자고 했었니? 그땐 나도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도 아줌마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요리도 시대에 따라 트렌드가 있어요.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혼자 가서 많이 배우고 와.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어. 은서도 같이 가면 되는데 왜 못 가요? 난 우리 은서 인생을 내 맘대로 결정하고 싶지 않아. 은서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. 무슨 기회? 아무튼 나쁘지 않을 거예요. 은서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. 그래서 은서가 싫다고 하면 내가 은서 두고 널 따라갈 것 같아? 장건이 정말 대책 없다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? 우리 은서는 그렇다 치고 네가 그런 식으로 도망치면 부모님은 어떡하고? 부모님이 날 버리지만 않는다면 용서받을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아줌마가 날 선택해줘요. 난 그렇게 못해. 네가 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난 널 따라서 파리에 갈 수 없어.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이라도 좀 해봐요. 생각해보나 마나야. 우리 은서가 날 따라간다고 해도 내가 못 가. 우리 은서한테서 아빠를 뺏고 싶지 않으니까. 네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아빠의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어. 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. 할머니, 엄마가 잠깐 어디 갔나 봐요. 여기서 숙제해도 되죠? 아, 그래, 어서 해라. 앉아. 에이구, 이쁜걸. 네 어머니 제안 정말 달콤한 유혹이었어. 널 병원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야. 잠깐이나마 우리한테도 그럴듯한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. 그럴듯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. 지금 이 순간 확실하게 깨달았어. 나한텐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. 아줌마한테 그죠? 모든 게 은서로 시작해서 은서로 끝나는군요. 아줌마한테는 자신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? 은서뿐만이 아니야. 내 부모, 형제, 그리고 날 낳아준 엄마. 난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 못했고 낳아준 엄마한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. 그래서 새어머니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어.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 같아. 평생 이렇게 상처받은 채로 살 수는 없어. 아줌마한테 나 같으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?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? 그래.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을게.
나도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. 그럴 수만 있다면 말이야. 근데 그건 욕심일 뿐이야. 넌 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고 난 너하고 어디도 갈 수 없어. 그걸 인정하면 우리 둘 다 상처받지 않을 거야. 부모님한테 그러지 마. 부모님은 우리보다 빨리 늙어가시고 있고 우리보다 더 상처받으실지도 몰라.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널 기다려주실 거라고 믿는 건 이기적이야. 그래요, 나 이기적이에요. 나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받기만 해서 나밖에 몰라요. 지금도 항상 부모님은 내 편이라고 믿고 있어요. 결국 언젠가 날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? 내가 아니었으면 좋았잖아. 나만 아니었다면 너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됐잖아. 도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. 난 나 혼자 널 짝사랑했어도 행복했을 거야. 난 아줌마 만난 거 후회한 적 없어요. 내가 아줌마를 좋아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. 혼자 펄쩍 뛰면서도 좋아했어요. 나도 행복했다고요. 오늘만이라도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날 위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겠다고 해줘요.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말해줘요. 그래, 생각해볼게. 너하고 같이 파리로 갈 수 있을지 생각해볼게. 내 사람아, 내 사람아, 너를, 내 사람인 너를. 장건이 이 순간도 좋은 기억으로 남겨둘게. 고마워.